김대준 대표님이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액은 113억 9천만 달러로 이 전년 동월 대비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깜짝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4,400억 원 넘게 담았고 SK하이닉스를 1,496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증권가는 올해 유의미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반도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중소형 업종에서 좀 빠르게 순환매 도는 상황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업종에 좀 힘을 불어넣어줬고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다시 봐야 된다. 이제는 반도체의 타임이 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이제 봐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고요. 계속 봐왔는데 네.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봐야 될 집중적으로 때입니다. 봐야 하는 타임.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는데 네. 삼성전자가 전일 기준에서 이제 8만 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8만 원 수준에 도달한 시기는 지난 5월 7일에 8만 1천 원을 찍어주고 계속해서 한 달 반 동안에 조종이 네, 나타났거든요. 네. 이 조종에 대한 이유는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파생상품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타켓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이 양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3조 5천억 정도의 매도를 강행했거든요. 지난주 파생상품 만기가 지난 이후에 대략 한 1조 8천억, 2조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제 1조 5천억 정도의 추가로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생상품과 연계된 매매가 3조 5천억 들어왔다고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한 2조 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미 2조 원 정도 남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다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 2천 원까지의 주가 상승은 1차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고요. 네. 앞서 우리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잠깐 52%, 53% 증가했다. 네. 5월 수출이. 우리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지난해 많이 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5% 또는 27% 감소하는 추세가 진행이 네,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증가하는 추세로 완전히 됐고. 반전이 됐죠. 좀 더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체 1년 동안의 반도체 수출이 약 1,000억 불이었습니다. 1,000억 불 약간 안 되거든요. 올해 반도체 수출이 1,300억 불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30% 정도의 증가가 한 해 동안 나타난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증가 추세. 연 단위 기준인 거죠? 그렇죠. 올해 그렇게 예상된다? 그렇죠. AI 반도체뿐만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업황이 호전되는 가운데서 네. 반도체 전체의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매기가 지금까지 계속 차별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왔지만 네. 이제는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 소재 종목에 대해서 현실적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지점에서 반도체 전체 업황과 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근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반도체 소재 쪽을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한 삼성전자가 신호탄을 쏴주든지 뭔가 그렇죠.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야 한꺼번에 다 올라갈 수가 있는 패턴이잖아요. 시장의 맞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 일단은 7월 초에 실적 발표할 텐데 지금 네. 뭐 영업이익 8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뭐 이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지만 엔비디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신호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네, 진행되는 형태였죠. 그리고 실적 발표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또 호전된 실적이 반영되는 주가 상황도 당연시하게 네.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목표 주가 올리고 실적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또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최은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웰스파고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5달러 선에서 15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NV링크 때문이었는데요. NV링크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우리가 지금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의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주 안 볼 수가 없겠죠. 일단 관련된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업들 솔브레인이 있을 텐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1.8%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은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장에서 약간의 반등 흐름 나왔고요. 동진 세미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5%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42,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익퀸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이상 상승하면서 38,3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동진 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과는 약간의 주가 흐름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강력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4% 이상 상승하면서 3,535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레이컬 머티리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했던 탓일까요? 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0.5% 넘게 빠지면서 어제 장은 19,47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재주 많습니다. 함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어쨌든 뭐 패턴 계속 견조하게 유지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현대차 인도 IPO 이야기 때문에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반도체도 함께 좀 올라줘야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개선되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아까 소재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재 중에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가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반도체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네, 뭐 소부장, 뭐 대형주도 있고 어떤 걸 봐야 될지 120개 되거든요. 네. 바이오 제약이 가장 많긴 한데 네. 이 반도체만 하더라도 120개 종목 되는데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120개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압축해드렸죠. 네. 소재 쪽으로. 소재에서도 좀 더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제가 지난 주말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올라오는데 판교쯤에 오니까 좌측에 큰 간판이 있더라고요. 솔브레인이었나요? 솔브레인입니다. 네. 영혼과 두뇌라는 얘기인데.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 간판. 네. 그래서 제가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네. 회사의 모토가 뭔지를 봤더니 네. 이익 창출을 통해서 가치 실현이라 합니다. 돈을 벌겠다라는 얘기죠. 거창하네요. 네, 네. 거창하고 네. 굉장히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네. 이러한 그 원론적인 얘기 말고도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저는 반도체 내에서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과 같은 형태의 어떤 기업 성장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솔브레인 같은 거는 잘 알고 계신 게 불화수소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했고 여기에 네. 대한 이익치가 가중되면서 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솔브레인 그룹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난해 PNF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부품주를 인수를 했어요. 반도체 그 인쇄회로기판 이 부품 관련한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사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네. 솔브레인 SLD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LD? 이 회사는 뭐냐면 반도체 검사 장비를 최근에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자체가 소재에서는 국산화를 성공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국내 1위 기업이고요. 부품과 장비 쪽에서도 기업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소부장의 1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 썼는데 제목이 그런 거였군요. 소부장 뭐 종합 선물 세트다. 솔브레인이.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국내 소부장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라고 소부장의 대부분 한 대략 한 80% 정도는 일본의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그 나머지 20% 수준에서도 불과 한 자릿수 숫자에서의 비중으로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국산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국산화는 웨이퍼를 국산화해야 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다 웨이퍼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산업이 좋아지는 가운데에서 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종합 선물 세트, 그룹사로 도약한다는 측면에서 솔브레인
매력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주가적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또 최근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지난 21년도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추세적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앞전에 그 고점 당연히 돌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21년도에 37만 원 고점도 무난하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적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30만 원 전후로 해서 진입을 하면 아주 무난한 가격입니다. 지금 자리네요? 네, 지금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 수준에서 진입을 하시고요. 저는 21년도 고점이었던 3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왜? 종합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종목이고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은 28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때는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악재에서 흐름이 깨질 때이겠죠. 이 정도 수준의 손절가를 정해주시고 진입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솔브레인,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일단은 뭐 최근에 또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레벨업 시키다가 35만 원은 아직까지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37만 원 전고점 2021년에 기록했던 전고점 확인해 보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용어는 간단하게 볼게요. 네, 소재주에서 동진세미크죠. 동진세미크. 앞에 솔브레인이 그 세정하는 불화수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동진세미 식각. 그러니까 세정을 해서 깨끗하게 웨이퍼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반듯하게 자르는 과정에서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진세미컴도 흐름에 있어서 지금 국산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관심도가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지점에서 흐름입니다. 네. 전일 일부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인데 가격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한 4만 2천 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죠. 노려볼 만한 흐름에서의 가격 지점이고요. 목표가 또한 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앞에 고점이죠. 역시 전고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 단계에서 소재주 관심 갖고요. 네.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컴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려볼 만한 반도체 소재 종목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켐과 솔브레인 소재주를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김 대표님은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신 소장님도 함께 반도체 봐야 되죠. 지난주 아니에요. 월요일날 신 소장님이랑 반도체 얘기할 때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장님은 장부소 이런 순서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신 오늘 그럼 장비입니까? 장비를 아직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가는데 부품 소재 단으로 온기가 전해지는 게 너무나 느릿느릿 지속이 되고 있어서 장비를 빼면은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물리더라도 장비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언맨에게 수트가 없거나 토르에게 망치가 없으면은 깡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최초의 순서대로 해보면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다 되어 있죠. ARM 홀딩스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영국의 ARM 홀딩스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엔비디아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공장이 없어요. 설계도만 그릴 뿐이죠. 그 설계도를 TSMC에 넘겨주죠. 물론 그 사이에 디자인 하우스가 또 있긴 합니다. 가공해주는. 그거 빼고 TSMC는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 무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상황은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땐 공장이 안 돌아가면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무기가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호황이라 공장이 바쁜데 무기가 없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무기의 상황을 볼까요? 물론 ARM 홀딩스나 엔비디아는 다 날라갔습니다. 앞단이 다 날라갔고 TSMC도 날라갔는데 여기서 세계 증착 장비 순위 1위이자 종합 순위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3개월 박스콘 돌파하고 다시 신고가 갔고요. 식각 장비 1등이자 세계 종합 2위인 램리서치 이것도 3개월 박스권을 돌파해서 다시 신고가를 갔고요, 지금. 네. 그다음에 지금 ASML 홀딩스, 노광장비 1등이자 세계 3위인 이것도 3개월 박스권을 돌파해서 또 신고가입니다. 4위는 도쿄에 있죠. 도쿄 일렉트론인데 도쿄가 동경이고 일렉트론이 전기니까 동경 전기입니다. 8035죠. 이거는 도쿄 증시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보다 약하나 얘네가 4위죠. 5위 업체. 우리나라에서 뭐 봐야 돼요? 5위 업체만 할게요. 5위 업체 KLA입니다. 이것도 3개월 신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DIT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K. DIT. 네. 일단 SK하이닉스 향을 잡아야겠죠. 여기서 뭐에서 알 수 있냐면 일단 이오테크닉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향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고 DIT는 SK하이닉스 향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입니다. 여기서 지금 운명이 다 갈리고 있죠. 증착 장비에서도 말씀드렸죠. 네네. 원익 IPS가 삼성전자를 잡은 거, 주성 엔지니어링이 SK하이닉스를 잡은 거, 거기서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죠. 주가의 그렇죠. 격차가. 네. 지금 DIT와 이오테크닉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소송을 걸었죠. SK하이닉스와 DIT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여기에 특허 기술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SK하이닉스형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DIT가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11선 타고 계속 가고 있죠. 네네. 아까 전에 세계적인 장비 업체 1위부터 5위를 봤을 때 전부 3개월 박스콘을 탈피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낙수 효과죠. 뉴욕 증시에는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들이 신고가를 가고 다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타이밍은 우리나라 장비 업체가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삼성전자 향보다는 SK하이닉스 향을 노리는 게 초과 수익률 면에서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DIT의 장비 업체를 또 신 소장님은 보셨어요. 미국의 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잘 가는데 그 상승 여력만큼 우리는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